경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6일 오전 10시입니다. 조국 게이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국 문재인 게이트입니다. 이게 문재인 게이트로 확대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을 하면은 도대체 조국과 문재인 사이는 무슨 관계냐, 운명 공동체냐, 아니면 이념 공동체냐, 아니면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드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선일보 선임 기자 최보식 씨가 하나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제목이 문재인과 조국은 어떤 특수관계인가? 어떤 특수관계인가? 둘 사이에 어떤 깊은 관계가 있어 일개 장관 후보 문제로 한 달째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을 방치하나 하는 오늘 이 칼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청문해 봐야 또 녹음기 틀 듯 그 소리일 것이다. 정말 그 자리에 모셔야 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대체 조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묻고 싶다. 세간에는 박근혜 최순실 경제공동체를 빗댄 풍문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유사한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일개 장관 후보 문제로 한 달째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을 방치할 리 없다. 언론이 아무리 무차별 들추기를 한들 다른 공직 후보자들은 결코 조 후보자 같지는 않았다. 한 인간의 삶에서 위선과 가면, 이중성과 관계된 뉴스거리가 이렇게 많이 쏟아진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드러난 사실에 대해 입을 꾹 다물어 왔다. 그러다가 대통령의 딸 가족이 살고 있다는 태국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하는 날 환송 나온 민주당 관계자에게 입장을 표시했다. 청문회가 정쟁이 돼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좋은 사람 조국이 정쟁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보고 있었구나. 언론과 야당이 좋은 사람을 해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구나.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자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현 정권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손을 거쳐 공직 배제 사유는 7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그런 조 후보자는 5가지의 공직 배제 사유에 직간접 연루되어 있다. 게다가 정의의 사도처럼 10년 동안 매일 하루 평균 4개씩 트윗을 날리던 거의 가면이 벗겨지지 않나.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적게 날렸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 11개씩 날렸는데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에게 좋은 사람이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둘 사이에는 어떤 특수관계인지 알아내는 게 지금 사태의 본질이다.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집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 한마디에 교육부는 예정에 없는 입시 제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건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은 대입 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머리 좋은 상위 계층이 꼼수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게 문제인가.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으나 특수관계가 되면 이처럼 객관적 인식이 어렵게 된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무엇에 홀렸는지는 모르나 그가 그렇게 신봉했던 촛불 정신도 잊어버린 것 같다. 대학생들이 조국 퇴출 촛불을 들었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촛불로 된 대통령이라면 금방 달려가 마이크를 잡고 촛불에 따르겠다며 지지를 표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왜 일관성을 잃고 있는가? 제가 짊어진 사법개혁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다는 조 후보자의 허황한 사명감에 감염된 것인가? 사법개혁 법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가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는 주체가 국회다. 어쩌면 누가 법무장관이 된들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조 후보자가 설령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자신의 아내와 친척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직무수행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의 말대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무슨 힘이 남아 제도를 개혁하겠나.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온통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되었는데도 무슨 도덕성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겠나. 헛된 망상이다. 과거 같으면 여당 내부에서는 벌써 조국 사퇴론이 나왔다. 내년 선거를 걱정했을 것이다. 그런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거의 목숨 걸고 나온다. 여당이 청와대의 출장소가 아니라 아예 들러리가 됐다. 대체 왜 이런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문 대통령은 아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조 후보자 문제가 진영 간의 정면 대결로 확산되는 걸 방치해온 이는 문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민 절반 이상의 분노와 허탈에 맞서려고 한다.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것에서 실패했는데 이제 정권의 도덕성까지 읽을 판이다. 둘 사이는 어떤 깊은 관계이기에 재무덤 파는 짓을 하려는 걸까? 국민 소통을 자랑해온 대통령은 이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이번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향후 공직검증에는 파렴치범도 통과될 것이다. 천하에 쓸모없는 청문회 제도는 내다 버리자. 상권 분립 체제가 아닌 전제 군주제로 아예 바꾸는 것이 옳다. 그러면 일반 국민은 생업을 미뤄두고 조 후보자의 소원처럼 죽창을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 죽창을 들고 일어나지는 않겠죠. 다른 걸 들고 일어나겠죠. 4.19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과 정면 대결하면은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합니다. 4.19는 우리 헌법 전문에도 적혀 있어요. 국민 저항 정신입니다. 국민 저항권은 그게 폭력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의 개념은 국민을 억압할 때 폭력을 쓰면은 폭력으로 대응해도 그게 합헌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 사태로까지는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자꾸 4.19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민심입니다. 그런데 최보식 기자는 문재인과 조국은 어떤 특수관계라고 의문을 던졌는데 해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답을 할 수는 없지만은 대충 추론을 한다면은 첫째, 특수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비밀을 공유하는 겁니다. 어떤 비밀을 나눠 가지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후계자로 내정했느냐, 아니면은 다른 어떤 비밀, 서로가 약점을 잡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념 공동체가 아니냐. 이념 공동체. 이념 공동체라 하면은 그것은 사회주의 혁명 이념 공동체가 아니냐 하고 의심할 근거가 차고 넘칩니다. 더구나 조국 후보자는 국가 전복을 꾀했던 전과자입니다. 국가 전복 중에서도 국가를 전복시켜가지고 뭐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전복시켜가지고 사회주의 혁명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사회주의 세상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 무렵의 이른바 산호맹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실형을 살고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갖다 붙이느냐, 요사이. 그것은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독재정권이 아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춘 국가기관을 독재로 멋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좌익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 이념으로 무장하면 당연히 독재정권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조국은 자유민주주의 파괴범이라는 이야기죠. 자유민주주의 파괴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그것은 경제민주화 운동이었다. 사회주의 혁명을 경제민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회주의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는 없고, 정상적인 사람 사이에는 없다 이겁니다. 북한에 있죠.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도 안 거죠. 국가 전복을 지휘하라고 법무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전복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세상 만드는데
제일 좋은 자리는 법무장관이다. 국방장관은 좀 어렵다. 법무장관에 조우실을 임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헌법을 위헌적으로 개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수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변경하는 것. 가능하면은 합법 절차를 가장해가지고 국채를 변경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이게 바로 조국 문재인의 특수관계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